그 친구분들과의 보내는 시간도 중요한데 친구들이랑 있는 시간에 비해서 자기 자신을 좀 더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 자신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가장 건강하고 단단하면 되게 좋게 봤었는데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다 얘기를 해주면 아마 상대방이 뜨끔할지도 몰라요. 왜냐면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좋다고 들뜰 필요도 없고 뭐 안 좋다고 이렇게 낙담할 필요도 없고 잘하는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힘든 순간에는 1988년생으로 아직 30대 중반인 정혜인은 인생 2회차급의 현명하고 수준 높은 생각들을 장착해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애늙은이 소리를 자주 들었다고 하죠. 정혜인 배우가 사실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그러니까 인생 2회차란 표현을 쓰죠. 그런 얘기 좀 자주 들으십니까? 네, 주변 가까운 분들한테 듣는 편인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노인이 하나 앉아있다. 예, 예. 원래 좀 그런 성향이었습니까? 아니면 배우 활동을 하면서 좀 바뀐 건가요? 원래부터 사실 그런 성격이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서 그가 왜 인생 2회차 소리를 듣는지는 사람들의 고민에 대한 그의 현명한 대답 몇 가지만 들어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잘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순서가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잘하는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럼 또 주변에서 인정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제 결론은 좋아하는 일을 잘할 때까지 해보자 입니다. 어른들이나 친구들에게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나쁘다는 표현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봐요. 저도 한 번쯤은 속 시원하게 말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무례하시네요. 혹은 되게 좋게 봤었는데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다 얘기를 해주면 아마 상대방이 뜨끔할지도 몰라요. 왜냐면 상대방은 날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무례하게 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좋게 보고 있었는데 당신이 나한테 너무 무례하게 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 좀 조리 있게 말씀을 하면 아마 상대방도 뜨끔하면서 다시는 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구름 같은 거라 구름을 제끼고 본질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현명한 머리를 가진 정혜인은 주변에 정말 많은 좋은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놀라운 점은 그는 그러면서도 혼자 있는 시간을 매우 중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죠. 그 친구분들과의 보내는 시간도 중요한데 내 자신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가장 건강하고 단단하면 친구들이랑 있을 때나 뭐 선후배 가족들이랑 있을 때도 행복하거든요. 친구들이랑 있는 시간에 비해서 자기 자신을 좀 더 돌아보면 좋겠어요. 관리하고 자기를 발전할 수 있는 일. 이렇게 홀로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보통 멘탈이 성숙하고 이런 사람들은 되게 인간관계도 유연하고 현명하게 임하기 때문에 두루두루 잘 지낼 수 있는 확률이 크죠. 이렇게 홀로서기를 중시하는 정혜인은 멘탈이 무너질 때 남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혼자 스스로를 관리한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힘들 때 운동을 더 하는 편이에요. 힘들 때가 찾아오면 그것에 대해 직면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저런 방식은 너무 회피하는 방법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혜인은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해봤지만 대부분 극복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편이라고 하죠. 힘든 순간에는 어차피 지나간다 생각하면서 극복한다. 어차피 지나가요 다. 시간이 해결해 줄 부분도 있고 지금 당장 내가 노력해서 힘듦을 극복할 수가 없는 상황이 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어차피 지나간다 생각하고 버텨요. 이 말이 왜 현명한 말이라고 생각하냐면 힘든 순간이 찾아왔다는 건 그 순간 감정적으로도 좋지 않은 상황이 되었을 확률이 크다는 의미인데요. 감정이 좋지 않을 때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힘들고 그 순간 머리를 싸매봤자 보통 부정적인 생각으로 귀결되어 부정적인 감정을 더 키우고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죠. 또한
보통 나를 괴롭게 만드는 문제는 대부분 들여다보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면 보통 스스로 어떻게 행동해야 해결되는지 간단한 답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럴 때는 생각을 줄이고 그냥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DP에 출연해 신병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하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정혜인. 그는 사실 20살이라는 빠른 나이에 육군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 얼어 죽어도 배우가 될 것이라는 굳은 다짐을 했고, 배우가 되는 여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국방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버린 것이었죠. 배우가 되지 않았다면 배우 지망생이 되었을 것이다. 어차피 배우를 하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전역 후 3년 뒤 그는 AOA 모야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며 처음으로 얼굴을 알렸으며, 그 뒤로 약 5년간 더 무명 및 조연 시절을 보내다가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 손혜진과 함께 출연하며 엄청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인기에 크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의 무명 시절에서 드디어 벗어났는데 크게 기뻐하지 않았다니 대체 왜 그랬던 것일까요? 바로 그는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일이 있어도 크게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있어도 크게 가라앉지 않는 평온한 균형과 중심을 가져야 오래 갈 수 있다는 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중심이라는 단어도 제가 되게 좀 좋아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좋다고 들뜰 필요도 없고 뭐 안 좋다고 이렇게 낙담할 필요도 없고 그냥 평온한 상태를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해놓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결과가 안 좋은 작품들도 있고 좋은 작품들도 있고, 이 일을 하는 게 유지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연기를 작품을 계속 하는 것 자체가 되게, 그래서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은, 더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은, 선배님들이나 연기를 오래 하신 선생님들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한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너무 그 좋은 상황에 깊이 매몰되면 나중에 그 좋은 상황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큰 공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에 따라 자신의 상태가 결정지어지는 사람보다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중심으로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길을 흔들림 없이 꾸준히 걸어 나갈 수 있죠. 마지막으로 정혜인은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중시하고 또 그것을 되뇌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고 하죠. 시간을 잘 그렇게 몇 년 몇 년 세질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네, 열심히. 오늘이 가장 중요해요. 네,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제 인생에서. 그럼 지금 이 인터뷰가 가장 정혜인 배우에겐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있습니다. 행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되게 소중하게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인간은 과거에 집중하면 후회로 귀결되고 미래에 집중하면 불안으로 귀결되는 경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과거나 미래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정혜인의 인터뷰를 조사하면서 느낀 건 간결한 대답들이지만 그가 정말 심리학적으로 핵심적인 현명한 내용들을 잘 통찰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생 2회차 정혜인의 명언들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